인체 실험은 유럽 운송분야 환경 보건 연구 그룹이 독일 아헨공대에 의뢰해 실시됐습니다. 대상은 젊은 남녀 25명.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동안 일정량의 이산화질소를 마시게 한 뒤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험 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자동차 업체들이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독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도 포함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Es sind ja nicht nur die ethischen Fragen, die sich da ganz grundsätzlich stellen, sondern die Frage ist auch erlaubt, was ist das denn für eine Zielsetzung solcher Tests?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연구 비용은 냈지만 인체 실험을 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ch halte den gesamten Vorgang für höchst problematisch und wir werden das vollumfänglich aufklären im Aufsichtsrat von VW und ich gehe davon aus, dass der Vorstand auch kooperativ mit uns.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2014년에도 원숭이 10마리를 유리 상자에 가둬놓고 배기가스 흡입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